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영천 온에어에 출연하게 된 살림과 4년차 장성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출근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산을 키우고 가꾸고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휴양도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지역 임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쉽게 생각한 휴양림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산불을 이제 진화하거나 또는 산에 불법 사항이 있을 때 경찰로서 조사를 진행하고 이런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출근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출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조금 보람찬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도착했는데요. 오늘 날씨가 되게 안개도 많고 흐린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산불이 안 나기에는 더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네요. 제가 하는 업무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에서 일하는 소방관, 그리고 산에서 일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산에서 화재 나는 거는 저희 산림과에서 진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에 불법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저희가 신고 들어왔을 경우에 제가 또 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 사람 피해자로 앉혀서 이제 조사를 진행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이런 사법 경찰관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일단 업무 파악을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3월 중부터 4월 말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이 있어서 그거를 미리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이제 업무를 추진해볼까 하는데요. 조심 기간은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한시적으로 이제 산불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3월 중부터 이제 4월 말까지는 더 건조한 시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 직원 말고 산림과 직원들, 읍면동 직원들 외에도 이제 본청 직원들이 전부 다 4분의 1개조 또는 2분의 1개조 비상근무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산불 본청 직원들을 읍면동에 파견을 시켜서 읍면동에 지역을 지정해주고, 이제 보통 일반 그 저희 산림측 말고 다른 직원들도 이제 계곡구나 아니면 마을 위주로 해가지고 점검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 보호팀 이제 직원들 한번 소개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보호계 대장님, 저희 산림 보호팀장님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천시 산림과 산림보호 담당 임성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팀장님, 혹시 주요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천시 산림과에서는 산불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산불 외에도 이제 산림병해충, 그 중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소나무 재생충병 방제, 그리고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불법 산림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해서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최근에 비가 잦아가지고 산불 경계 경보도 좀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3월 이제 하순쯤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좀 산불 위험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산불만큼은 작년과 같이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자 장성민 씨와 함께 3% 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저희 고옥의 첫째 누님, 예, 저희 혜영 주사님 한번 인터뷰 간단하게 진행해 볼 건데요. 예, 자기소개랑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옥의 서혜영입니다. 네, 저는 산림사법 업무 맡고 있습니다. 네, 혹시 산림사법 업무 하면서 힘들거나 뭐 조금 고충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산림사법은 아무래도 산림사법 업무는 법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고 한 개에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긴 한데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네, 두 번째는 저희 둘째 누님 이제 김정은 주사님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호계 김정은입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호계에서 재선충 업무를 맡고 있고요. 네. 혹시 그 재선충 업무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아니면 뭐 어려운 점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충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조금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이거를 또 시기 사업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바짝 사업을 해서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런 시기적으로 좀 쫓기는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산불 업무를 보기 전에 산사태 업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마이스 태풍 피해 때 그때 제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을 간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화남면에 어떤 마을에 갔을 때 이게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나올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강에 물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차를 못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나갈 수 있게 다 도와주셨거든요.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사실 사무실에 복귀를 못했을 거예요. 항상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항상 마을 주민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현장에 작업을 하러 가도 항상 마을 주민들께서 고생 많으시다고 물 한 잔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인상 깊고 가슴에 또 많이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제 점심시간이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호계 직원분들이랑 이제 경영계 직원분들에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점심시간이어서 오늘은 급식소에서 이모들이 이제 그 쉬는 날이어서 저희가 매 2주에 한 번씩은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영천 맛집 해물촌 보러 와가지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죠. 이러면 너무 좋아요. 아닙니다. 아침에 있잖아. 혼자 일어나가지고 오셔가지고 혼자서 셀프 캠 찍으면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내 혼자 휴대폰 세팅해놓고 불 끄고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누르고 막 이러면서 너 찍고. 시간이 떨었습니다. 하고 자세요. 나 혼자서 나 찍었네. 내가 혼자 찍고 왔어요. 와. 근데 나 지금 체질인 것 같아. 잘 보세요. 먼저 드시죠. 이제 밥 먹고 사무실 가는 거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주사님 중 네 분이랑 같이 이렇게 가끔 날 좋은 날이면 산책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진화 장비 놔두는 곳이어가지고 진화 아저씨들 이제 뿐만 아니고 저희도 이제 대형 상품 왔을 때 이제 공무원분들 이제 짐 같은 거 챙겨가지고 들고 간 장비고 여기는 이제 물차 저희가 이제 보통 산불 나면 그냥 등짐 펌프 같은 걸로 끄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작업차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물을 끄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거 가지고 훈련하는 거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풍통이 시작되면 이제 진화대분들은 일단 첫째로 호스를 가장 먼저 깝니다. 왜냐하면 주부를 진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호스를 깔고 물을
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요. 이제 두 번째 조는 방화성 구축을 합니다. 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불이 다른 데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료, 특히 밑에 있는 낙엽이나 부산물들을 사전에 미리 제거하여서 이제 불이 옆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요. 나머지 세 번째 조는 등진 펌프로 이제 잔불 정리. 이제 나머지 불이 덜 꺼졌거나 하는 지역을 이제 등진 펌프로 해서 물 끄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그 누정 해가지고 불이 많이 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지만은 그러고 쓰레기라든지 그 농부산물 태우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자제해 주셔야 산불이 적게 나죠. 그러고 또 특히 뭐고 바람 부는 날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저희 영천시 산림과에서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또는 예방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시민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냥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산불 없는 영천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천시 산불 진화대! 산불 진화대! 영천시 산불 진화대! 산불 예방 진화대! 화이팅! 화이팅!